안녕하세요. 모험가 윈디입니다. 제가 다이소를 갔는데 재밌는 게 있어서 이렇게 사왔어요. 떼어쓰는 마스킹 테이프 네 종류랑 그냥 이렇게 이름은 보테니컬 시리즈로 적혀 있는 이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를 구매해 봤어요. 오늘 이걸로 재밌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글을 써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블로거님인데 그분의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분은 일상을 살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시로 작성해 주시는데 너무 블로그가 글들이 따뜻해서 제가 자주 가는 블로그입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파는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떼서 시작을 할게요. 이게 가이드 테이프인가 봐요. 이게 보시면 되게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종이, 저희 우리 보통 쓰는 종이 테이프 정도로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얘는 총 10가지 디자인, 아, 이게 다 디자인이 있네요. 뒤에 보면 이렇게. 얘는 10가지? 얘도 10종류의 그런 스티커들이 들어 있습니다. 얘는 8종류. 그리고 얘는 7종류. 종류가 적당히 있는 게 꾸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아까 그냥 이오닉 거랑 비교했을 때 약간 레이아웃을 달리 해봤어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다이소에서 이런 1,000원 하는 액자를 몇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엽서를 넣어보았어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